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1조 클럽 눈앞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1조 클럽 눈앞에 두고 있는 뭔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해주는 숫자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어떤 업종이 1조 클럽에 다다르고 있는지 한번 힌트를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섹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우선은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에는 반도체 IT가 밀리게 되면 저 PBR을 봐야겠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가 밀리면 아 2차전지를 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가 밀리게 되면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제약바이오 쪽 기업들을 한번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이 컨셉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임상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 쪽, 두 번째로는 숫자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갈 수 있는 쪽, 이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월 이제 말일 정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뒤면 또 상장 폐지의 계절 이야기가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숫자가 좀 잘 찍히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안 준 사이에 그래도 내실 튼튼하게 만들어서 실적을 좀 잘 찍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있는 4분기 실적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중에 1조라고 하는 가격 기준으로 1조를 넘어간 기업도 있지만 이제 1조 밑에까지 바짝 매출이 올라온 기업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기업들이야말로 명확하게 이제 목표가 좀 앞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해에는 1조를 꼭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좀 보이는 상황이라서 다른 기업들보다 그쪽 기업들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뭐 결국 이제 시선은 2차 전지와 반도체로 좀 좁혀지나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일라일리라든지 혹은 노보노디스크처럼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메가 트렌드가 한번 나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저는 올해에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신에 이제 시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중요하나 일단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이쪽도 좋지만 실적에 이제는 뒷받침되어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 1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골라봐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령. 현재 시점에서 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령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항암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 22년도보다 더 좋은 성과를 2023년도에 지금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이제 10대 제약사 중에서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 7위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약 7,500억의 매출을 냈는데 작년 한 해 를 놓고 보니까 8천억을 넘어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1조를 넘어갈 수 있는 현재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떤 제품을 팔길래 이 보령이 이렇게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는가 그 안에 내용을 좀 보면 네. 이 제네릭 시장에서 이제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시밀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복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복제약 시작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나브라고 하는 고혈압 이 약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작년에 2월에 이미 이 특허가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령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다른 기업들이 생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보령의 자회사뿐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분야, 해당 제품 내에서는 거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독과점 형태로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로 인한 실적의 상승세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보령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또 높은 기업이 HK이노웨인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보령이 HK이노웨인과 이 K캡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공동 판매를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잘 팔고 있었던 카나부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여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HK이노웨인과 K캡을 같이 팔면서 플러스적인 알파 요인이 이제 붙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1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1조 클럽에 저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욱이 이제 이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반도체 IT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이미 좀 많이 제거가 된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번 종목을 컨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령을 선택을 해 주셨어요. 1조 클럽 또 매출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1조 클럽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제로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1조 클럽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골라보자라는 취지로 키워드를 주셨는데 자, 그럼 이 키워드 저희가 이청원 PB님께도 알려드렸죠. 이청원 PB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나요? 저는 휴젤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휴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R&D에 대한 투자 성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 이전이나 신약에 대한 개발 그리고 시장에서의 출품 그에 따른 실적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반면 제약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조업 성격의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휴젤이 그중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틀리눔 톡신입니다. 그리고 필러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안면 미용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12% 정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톡스와 필러, 그런데 이게 이제는 남성들도 어느 정도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덕분에 뜻하지 않게 좋은 경영 환경에 놓여있지 않나 그리 보여집니다. 국내와 일본, 즉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대략 16.5%로 높습니다. 전 세계 보톡스 시장 자체가 미국과 또 유럽, 당연히 적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 이 두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16.5%로 매우 높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사가 현 시점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휴젤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지난해 2월이었는데요. 한 차례 큰 낙폭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휴젤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그 법원의 판결과 여기에 대한 소송권이 있었는데 네. 뜻하지 않게 당시에 휴젤이 충격을 받았고 균주에 대한 소명,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망이 실적의 악화를 견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다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공시가 나오면서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게 됐다는 점이 휴젤의 주가 변동성을 크게 키운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이 좋고 또 거기에 따른 실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제조업 성격의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적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휴젤이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휴젤을 이청원 PB님은 골라주셨어요. 휴젤과 그리고 앞서 보령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 종목들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